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저의 컵을 씻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눈쟁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 컨텐츠 그때 하고 나서 원래 그 뒤에 할 것들을 추천도 받았었잖아요. 뭐 넣을지. 근데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사하고 나서 준비가 좀 끝나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매주 할 수 있으면 매주 하고 안 돼도 격주로 하는 컨텐츠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에 보시던 테스트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7월달 그때 콜라 가지고 순행을 하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시스템 지금 거의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지났죠? 오늘 순행을 뭐 할 거냐? 그때 순행 이어서 뭐 할 거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 중에 하나인 복숭아 아이스티로 순행을 할 겁니다. 전 이거 좋아해요. 이거 선물 받았을 때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복숭아 아이스티가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설탕물이라서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콜라가 맛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거기에 복숭아 향이 들어갔느냐? 카라멜이 들어갔느냐? 여기 추가로 탄산이 들어갔느냐? 그 정도 차이. 그래서 오늘 할 복숭아 아이스티는 요겁니다. 립톤. 립톤을 하는 이유. 저는 립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립톤은 복숭아 아이스티이긴 한데 성분표를 잘 보시면 홍차 추출 분말이 더 많아요. 복숭아 과즙 분말은 저 끝머리 있고 홍차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립톤에는. 근데 이런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아이스티들은 성분표를 보시면 복숭아 농축액이 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립톤에 있는 이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홍차 향이 거의 메인입니다. 홍차 향이 메인이고 복숭아가 서브인 느낌이라서 제가 립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요거는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요거를 쓸 겁니다. 저 립톤은 가루입니다. 가루. 가루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겠죠. 물은 쌈다슈. 여튼 일단 요거 넣어서 하기 전에 이전에 하던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 솔직히 반년 동안 방치를 한 시스템이라서 제대로 온도가 될지 모릅니다. 안에 막 녹슬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워터블럭 같은 데가. 근데 워터블럭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녹슬었으면 여기 막 초록색 이런 녹이 껴있어야 되는데 딱히 막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콜라 하고 나서 한번 물로 헹 건데 이제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아직 남아있죠?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상태를 봅시다. 일단은 그때 사용하던 시스템이랑 거의 동일한 시스템이에요. SSD만 아마 바뀌고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인텔 i9-9900K네요. K 고정오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4.8GHz에 1.3V를 넣어서 고정오버를 해놨고 메모리는 3200에 CL14를 넣어둔 상태예요. 오버클럭은 고정으로 돼 있는 상태였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일단 시네번치 먼저 돌려볼게요. 온도가 최대 온도가 76? 78? 그 정도 나오네요. 뭐 코 온도 편차는 그럭저럭 이거 뚜따 한 거였나? 뚜따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온도 80도 이내 정도로 잡힙니다. 지금 160W 정도 전력 소모. 큰 문제 없어 보이죠? 한번 끝까지 돌려봅시다. 좀 11,891점이 나왔고 81도를 찍었습니다. 최대 이 정도면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프라임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20FFT로 돌리고 발열이 와 전력 소모가 아까 전 160W급이었지만 프라임 같은 경우는 220W급이죠? 온도는 바로 90도 돌파합니다. 93, 94, 225W, 94, 95, 요 정도, 95도, 대략 95도 정도까지 찍고 전력은 225W 수준에 부하가 됐습니다. 96도까지 찍었네요, 최대. 코 온도 편차는 좀 심한 수준입니다. 최소 온도가 1번 코어가 86도. 이건 CPU 뚜따 상태가 이 컴퓨터 막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온도가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85도, 96도. 온도 잘 기억하시고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안에 있는 거 배출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아마 빼야 배출이 될걸요? 빼야? 네, 배출이 되네요. 오. 일단은 한번 물로 조금 헹굴게요. 참 이건 헹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차 있는 것들이 안 빠져나가는데? 이게 구조가 내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바로 빠져나가는데? 아 어차피 괜찮아요. 다 돌리면은 헹궈질 겁니다, 자동으로. 나중에 이거 펌프 구조를 좀 바꿀게요. 일단은 끄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가루를 먼저 넣겠습니다. 물을 먼저 안 넣고 가루를 먼저 넣을게요. 펌프로 아이스티를 섞어볼게요.
가루를 거의 한 이까지 채워가지고 물 넣을게요. 왜냐면 너무 물이 많으면은 그건 물이 메인이지 아이스티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비율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가루가 훨씬 많이 엄청 진하게 되겠죠? 호흡기로 넘어온다. 이거 폐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 답답한데? 가위를 들고 올게요. 오! 다 채웠어. 여러분 일단은 오, 조금씩 녹아. 오, 조금씩 전원버튼. 뭐 이상한 소리야. 가루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잠깐만 이거 섞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올게요. 이거 안 섞이나? 여기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안 섞이는 건가? 뜬 것 같은데 이거. 야 이렇게까지 안 녹을 줄 몰랐는데? 아 나는 물 넣으면 촥 하면서 촥 녹는 그림을 기대했는데 이거는 안 돌아?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올게요. 지금 물을 데우고 있습니다. 물아 끓어라 물아 끓어라 끓어라 물 물아 끓어라 끓어라 물 물 물 물 끓어라 물 예 오 예 둠칫 둠둠둠칫. 끓는 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적당히 좀 따뜻해졌다 싶으면 그걸 갖고 감. 짜잔 들고 왔습니다. 이미 꽉 차버렸어. 엄마 펌프가 안 돌아요. 먹으라고? 무슨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먹어. 야, 이 밑은 농도가 짙어가지고 더 이상 안 녹아. 아니 빠지지도 않아요. 이거 열었는데 아예 물이 없으니까 안 빠져. 떼버렸네. 조금씩 녹고 있어요. 조금씩 점점 밑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물이 보여요? 지금 점점 침투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거의 다 됐습니다. 보였죠? 거의 다 들어갔잖아 지금. 근데 안 돌아갈까? 왜? 펌프가? 펌프가 죽으려고 하는데? 펌프에서 막 잉 소리 나요. 잉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야, 이거 나중에 거품 막 넘치는 거 아니야?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대로 놔두면 돌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타는 냄새 나는데? 일단 스톱! 일단 컵을 끄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밑으로 막 뻥 해가지고 막 나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 거의 커피인데? 색깔이? 복숭아 아이스티가 아니야 이 색은. 아니 이거 열어놨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아요. 나 손 엄청 찐득찐득해 지금. 조금씩 묻은데 거꾸로 물을 넣어볼까? 우와! 오오오! 오! 관장! 똥꼬부터 뚫어! 관장했어! 오호! 휴! 펌프 돈다! 그리고 펌프 열고 오! 아! 와! 아! 이 정도면 된 듯. 아 너무 찐득찐득해. 야 켜라. 너 이 펌프 힘이 계약하네. 안에 다 녹은 것 같은데 왜 안 돌지 제대로? 저번에 콜라 때는 탄산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왔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제대로 돌긴 했어. 근데 지금은 가루가 다 녹은 것 같은데 펌프 안쪽에서 가루가 걸렸나? 왜냐면 지금 약간 제대로 안 도는 느낌? 좀 더 세게 못 돌리나? 펌프? 펌프 팬을 풀파워로 돌려볼게요. 펌프 강제 노동을 시키겠습니다. 오오오오 조금씩 돈다. 약간 돌았거든요 금방? 약간이 아니고 계속 돌고 있는데? 돌아 도는데 뭔가 좀 부족해. 오 여기 기포도 막 빠져나가. 오오오 된다. 돈다 잘 돌아. 꽉 찼어. 물소리 들려요 지금? 된 것 같아. 안 들려? 안 들리면 어쩔 수 없고 봅시다. 아까하고 똑같고요. 지금 아이드론도로 봤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바로 지네벤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정상인데? 아니 아까 85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아까 80도였나? 기억하세요. 85도, 96도. 그쵸, 온수까지 넣었잖아 지금. 차갑지 않다고요. 이게 산다수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서 안 차갑거든요? 83도.
다 돌렸는데 83도 12,929점? 어? 아까보다 점수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아, 아까 전에 펌프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까 펌프 속도 오토였으니까 펌프 속도가 느렸을 수 있겠네. 아까 이거 펌프 속도 몇이었죠, 이거? 지금의 펌프 속도 보시면 4,700rpm이잖아요, 풀파워인데.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나쁘진 않다. 프라임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95도 찍고 96도, 98도 클럭 스로틀링은 아직은 없어요. 48배속 계속 돌아가잖아요, 보시면. 오, 99도 아까 전에 이 정도밖에 테스트 안 했거든요. 스로틀링 생기겠죠? 계속 돌리면 생길 겁니다. 계속 돌리면 1회차는 전부 다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래도 뭐 썩 나쁘진 않다. 생각보다 농도가 굉장히 짙은데도 생각보다 괜찮다. 농도가 이 정도면 솔직히 그냥 설탕물이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너무 끈적끈적거린다. 이거 어떻게 치우죠? 뭐 일단은 내가 구조가 지금 이상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빠지거든요. 우와, 이게 물이 지금 그대로 빠지는 구조라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 라디아 안에까지 세척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빼주고 그리고 이 상태로 물 한 번 더 넣어서 라디까지 한번 세척을 해주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빼주고 생수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 빠르게 세척된다. 기류가 세가지고 이거 한번 세척된 거 마저 빼고 막 세척한다 합시다. 와, 설탕 너무 끈적끈적해. 요 정도면 세척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세척 끝난 걸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상태로 한번 돌려봅시다. 아 뭐야, 탐탐 죄송합니다. 탐탐 유료 광고 아니고요. 오, 75도 온도가 물 자체가 차가워서 그런가? 이제 75도밖에 안 나네. 76도 펌프는 오늘 고체 고문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생각보다 튼튼하네요. 생각보다 커스텀 순행에 부품들은 튼튼하다. 이렇게 설탕으로 고문을 해서 몇 개월 동안 방치를 해도 살아있다. 순행은 튼튼하다. 어우, 80도도 안 나오네. 냉각수를 따로 사지 않고 생수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생수에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기에 너무 최적화돼 있어요. 냉각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최대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를 해도 녹이 쓸거나 미생물 때문에 더러워지거나 그러지지가 않은데 이거는 이 상태로 금방 놔두면 녹슬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그랬지? 나 이거 설탕물이었잖아요? 솔직히 콜라 이거 아무리 헹궈봤자 원래 설탕기가 남아있었을 텐데 8개월을 방치를 했는데 녹이 안 쓸었어요. 왜? 왜 그렇지? 프라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프라임 시작 온도 88도 아까 전에 처음 돌렸을 때랑 비슷한 91도 아까 처음 했을 때보다 오히려 온도가 더 낮은 느낌 살짝. 그건 물 자체가 조금 더 시원해서 그렇지 않을까. 오, 일단은 요 정도. 아까 펌프 속도 근데 차이도 있긴 할 거예요. 펌프 속도 차이도 있을 거라서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농도가 꽤 짙어도 이 펌프가 생각보다 잘 돌린다. 오, 의외로 괜찮네요. 저는 이 정도 농도면 물보다 아이스티가 더 많은 상태로 돌린 농도였는데도 오, 생각보다 괜찮다. 이번 두 번째 테스트는 아이스티였습니다. 복숭아 아이스티. 타멘타스 뒷광고 아니고요. 저 먹으려고 갖고 온 겁니다. 차라리 음료에서 앞광고? 펌프 친구가 생각보다 잘 버티네. 좀 끈질기네요. 커스텀 순행하면 웬만큼 잘못하지 않는 이상 펌프가 망가질 일은 없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전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열어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We'll be right back.